자, 29번, 30번입니다. 2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자연수 n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1부터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기본은 베이스로 깔고 문제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문제를 풀다가 정말 다른 단서가 없고 못 풀겠다 싶을 때 그때는 1부터 진짜 대입하는 겁니다. 자, 두 점. n,5와 n 플러스 5와 n 플러스 4를 꼭점하는 삼각형 OAB가 있다. OAB의 내부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머릿속에 이게 한 번에 아 0,n 플러스 5와 n 플러스 4,0을 그리면 아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구나 하고 딱 떠오르나요? 절대 안 떠오르죠. 이거는 1부터 대입해서 규칙성을 이용해서 일반항 a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격자점 문제라고 하고 격자점을 직접 그려서 격자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좌표 평면에 실선으로 그 좌표를 다 표현하는 거죠. 그걸 다 일일이 표현해서 직접 세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세보는 거. 오케이, 그리고 돌려서 X좌표도 똑같이. 시험 볼 때는 이제 사인펜으로 하는 게 좋겠죠. 사인펜으로 직접 두껍게 그린 다음에 연필로 샤프로 이제 그리고 또 지우고 세서 지우고 그리고 또 세서 지우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평소에 사인펜을 가지고 격자점을 그리는 연습을 좀 미리 해놔야죠. 그래야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림이 정확해야 돼요. 격자점이라는 거는 정확한 그림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개수를 세야지만 그 규칙성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지. 대충 그냥 그려보고 한 번도 안 그려보다가 수능장 처음 가서 그려보고 이러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평소에 직접 그려보세요. 직접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린 그림, 본인이 쓴 글씨를 본인이 제일 잘 알아보죠. 항상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N1일 때부터 정리해보면, 자, N1이면 0,6과 5,0을 지나는데 이렇게 연결해 봤더니 대충 연결할 수는 없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더하기 y절편이 되겠죠. 그리고 1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을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빼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5분의 6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칸하고 조금 더 내려가겠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6,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니까 2를 빼는데 2를 조금 더 빼죠. 그러니까 2를 빼는 건 맞는데 2에서 조금 더 빼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을 넣으면 얘가 이제 5분의 30이니까 1을 넣었을 때는 5분의 24가 되죠. 그러니까 5가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5가 조금 안 되게 요거 밑에 조금 밑에 내려갑니다. 이렇게. 2를 대입하면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8, 5분의 18은 4가 좀안 돼. 4가 좀안 되죠. 4가 조금 안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조금씩 안 되게끔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요 밑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모든 꼭지점의 좌표가 자연수인. 그러니까 이쪽은 또안 되죠. 이쪽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y가 0입니다. y가 0이, x가 0이죠? 이쪽은 y좌표 0입니다. 또안 되죠. 그래서 사각형이 여기서 한 개. 지금 반듯하게 보이죠? 한 개, 또 여기 한 개, 또 여기 한 개. 그세개 있습니다. 세 개. 이럴 때는 세 개. 자, 이제 n이 2일 때입니다. n이 2일 때는 2를 대입해서 0,7, 6,0.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7x 더하기 7. 그래서 이거는 7분의 35가 되고 다시 1을 대입하면은 6분의
7을 빼니까 6, 이거 6으로 바꿔야겠네요. 6분의 42, 6분의 7을 빼게 되니까 6분의 35. 6분의 35는 6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 직선을 또 그립니다. 여기 직선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텐데 1을 대비해보니까 6이 조금 안 됩니다. 조금 아래, 이렇게 조금 아래. 얘도 조금 아래, 조금 아래, 조금 아래, 조금 아래,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제 사인펜으로 격자점을 그린 경우에는 지우개로 싹 지우고 사각형을 다시 세면 됩니다. 여기 직접 위에서 바로 보면은 왼쪽 직선 없다 생각하고 오른쪽 직선을 바로 보면은 여기 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새로 또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더는 안 되겠죠. 그 세 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기존에 세 개가 있었고 지금 세 개가 추가됐습니다. 자, n이 이제 3이면 계속 세 개씩 추가되는지 아니면 뒤에 숫자가 바뀔지를 조사해 봐야 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하는데 한 번 더 할 때는 규칙성이 보이죠. n이 1일 때 5, 6, 6, 2일 때 6, 7, 7, 3일 때는 7, 8, 8이 되겠죠. 7, 8, 8. 그리고 뒤에 거는 안 해봐도 되죠. 왜냐면은 하나 더 올라갔을 때 어떻게 그려준다? 조금 아래. 요거보다 조금 아래. 여기보다 조금 아래. 조금 아래. 조금 아래. 조금씩 아래씩.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사각형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가 추가되겠죠. 이번엔 4개가 추가됩니다. 기존에 3개, 3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4개가 추가되죠. 자, 그러면 규칙성이 보이나요? 규칙성이 바로 보이죠? 이 3개라는 거는 3개였던 게 아니라 1개 더하기 2개였던 겁니다. 요 앞에 것도 1개 더하기 2개. 요것도 1개 더하기 2개. 그래서 1개, 2개, 3개, 1개, 2개, 아, 이거 한 개, 두 개죠. 한 개, 두 개, 이건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더했던 겁니다. 자, 이런 규칙성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보여요. 보이고, 자, 요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과에서 이제 시험에 좀 어렵다 싶으면 이제 30번 문제나 혹은 29번 문제에서 나오던 직접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처럼 시그마를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일반형을 찾아서 리미트, 극한값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문과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과에 나왔죠. 오히려 문과에는 이게 안 나오고 이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봤을 때한 번이라도 이게 더 나온다면 수능에서 요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하려면 이제 작년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나형 기출문제에서 찾아보면은 이 격자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리함수 내에서 뭐 정사각형 계수를 찾는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얘처럼 우리는 이제 지수함수가 될수 있겠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래프 밑에서 정사각형 계수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길이를 안 가르쳐주고, 길이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정사각형 계수를 찾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번더 출제된다면 좀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낼게 없어서 그래서 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직은 평가원의 올해 트렌드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찾았죠. 일반항이라는 거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n이 K가 됐을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K까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K 더하기 1까지 더하겠죠. 왜냐면은 1일 때 2까지, 2일 때 3까지, 3일 때 4까지 더했으니까 K일 때는 K 더하기 1까지 더합니다. 그리고 그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공식은 K와 K제곱과 K세제곱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K 공식은 2분의 n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이거는 k 더하기 1번 짱까지 더했기 때문에 요거의 합은 2분의
n, n 더하기 1이 아니라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항 an이고, 시그마 n 1부터 8까지 일반항을 물어봤는데, 시그마는 덧셈뺄셈에 대해서만 분배법칙처럼 각각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곱셈이 되어 있을 때는 시그마가 여기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 그러니까 전개해서 각각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2분의 1은 숫자니까 앞으로 나가고, 전개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이 앞에 있고 시그마 공식 넣으면 자,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니까 8, 9, 17이 될 거고, 3 곱하기 n은 2분의 n, n 더하기 1이니까 8, 9가 되고, 자, 2는 위의 숫자랑 곱하죠. 16이 됩니다. 자, 약분 6은 9와 8이랑 동시에 약분되죠. 여기서 3이 약분되고 여기서 2가 약분되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51. 자, 51 곱하기 4니까 204. 더하기 2는 4 약분되니까 9, 4, 36. 36 곱하기 3은 108 더하기 16. 자, 더해서 2로 나눠도 되고 2분의 1을 분배법칙으로 해야 됩니다. 분배법칙이 낫겠죠. 숫자가 커지니까. 그냥 더하면 숫자가 커지니까 분배법칙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해서 110이기 때문에 16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64가 되겠죠. 격자점 문제인데 이제 풀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격자점 문제가 좀 기출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EBS 기출의 미래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두꺼운 걸 원하신다면은 이제 뭐 마로 시작하는 뭐 그런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뭐 자로 시작하는 문제집 있죠. 뭐 그렇게 긴 거, 두꺼운 거, 두꺼운 거 풀어보시면은 뭐 예전 막 20년 전 1990 몇 년도 막 기출 문제도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풀어보시면은 되시고, 이제 기출 문제랑 비교해 봤을 때 이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조금 버겁다 싶으면 이제 그런 거 사서 더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격자점이 올해 출제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지. 육구모의고사를 좀 봐야 출제될지 안 될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0번 문제입니다. 이제 30번 문제는 이제 미적분 파트에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함수를 추측해내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인데 좀 어려웠습니다. 30번 풀어볼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 fx. 자, 4차 함수, 3차 함수라고 말을 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4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fx의 식을 바로 쓰는데 4x 세제곱 더하기 문제를 쭉 훑어보면 여기 a가 나오죠. 그러니까 a는 쓰면 안 되니까 px 제곱 qx 더하기 r로 놓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gx를 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자, gx는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sds인데 이게 fsds나 fxdx나 별 의미가 없죠. 아마 여기에 x가 끼어 있어서 s로 바꾼 것 같은데 어차피 ftdt나 fsds나 fxdx나 똑같은 겁니다. 그쵸? 나중에 이제 이걸 s라고 x라고 생각을 일단 해두고 나중에 이 x가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헷갈리니까 x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이렇게 x는 문자고 이제 t는 이제 숫자 같은데 이렇게 위아래가 나와 있을 경우 t를 대입하면 자 gt, gt는 0이죠. gt는 0입니다. 그리고 gx, x를 대입해도 0이죠. 지금 요거는 누구에 대한 조건이니까 s에 대한 조건이니까 지금 x와 t는 문자인지 변수인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놓고 또 양변을 미분할 수 있겠죠. 그럼 g' x는 fx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fx가 지금 3차식이었는데 그것도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럼 G 프라임 X는 미분에서 F에서 됐으니까 GX는 4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적고 나면 1이죠. X 내적으로 시작하는 4차식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갑니다. 가는 F 프라임 A가 0이다. 그럼 FX라는 거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4인 여기 4인 3차 함수였으니까 FX는 그래프 개형이 극값을 갖는 경우,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두 개를 갖죠. 또는 극값을 갖지는 않지만 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중근 또는 허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F'A가 0이래요. 어떤 한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길이가 0된다. 또 다른 말로 극값이 있다. 미분에서 0 됐으니까. 그럼 극값이 있다니까 여기겠죠,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미분에서 0 되는 점이니까. 그리고 0은 안 되겠죠. 0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절대값 GX 빼기 GA. 그럼 GX 빼기 GA니까 GX의 값을 여기서 유추해내야겠죠. 여기서 유추해내든 여기서 유추해내든 요건 G 프라임 X니까 우리가 GX 그래프를 유추해내서 GX의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는 X축의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죠.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는 이 값을 나중에 구했을 때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그래프의 X축의 아랫부분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음수인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좁혀져 올라가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는 그래프 개형을 따졌을 때 뾰족한 점, 이렇게 표현하죠. 요즘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뾰족한 점, 예전 용어로는 첨점입니다. 첨점. 이제 바늘첨자를 써서 뾰족한 점, 첨점을 가지면, 뾰족한 점을 가지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지 않는 점이 한 개냐라고 했는데 다시 여기서 자 원래 함수와 미분의 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2차 함수 여기서 꼭지점이 극소점,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 이렇게 되죠. 이거는 미분을 하지 않은 그래프일 때 그냥 원래대로 있습니다.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감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증가. 아래로 볼록한 여기는 제일 작은 점이기 때문에 극소점. 근데 이 2차 함수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미분을 한 함수예요. 이렇게 f'x 이게 x축. 자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자 미분한 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내냐면 x축의 아랫부분에 있는 여기 부분이 감소, 양쪽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x축과 만나서 0이 된요 점이 극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극대. 이 점이 극소. 그래서 증가하다가 극대점이 딱 되고 다시 감소하다가 극소점이 딱 되고 다시 증가하게 되는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알수 있을 거고 자 f'x의 지금 꼭지점이 그럼 뭐가 된다? 아무 점도 안 된다. 그렇죠? 여기 원래 함수는 극소점이지만 미분한 함수에서는 이건 아무 점이 아니라 x축과 만나는 점이 극대점 극소점이 됩니다. 그리고 x축이 지금 여기 있었죠. 근데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 상수 c가 생겨서 이 c가 플러스 100인지 마이너스 100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fx에서의 x축은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기잖아요. 그 무언가를 더 가르쳐 준다면 뭐 숫자를 대입할 수 있게끔 지나는 점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극대점 또는 극소점을 가르쳐 주면 x축이 어딘지 알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극소점이 1,2다 그랬으면 아 그럼 x축 반응 밑에 있어야죠. 이렇게 돼야지만 x축의 위치를 알수 있지 기본적으로는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그럼 요 그래프가
여기에서 그 0, a가 될지, 여기에서 a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a가 될지를 다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겁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개형이 될지, 어떤 개형이 돼서 뾰족한 점이 하나만 나와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될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일일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 지금 A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경우에 A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경우에 중근이 딱 돼서 A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세개 중에 어떤 그래프가 될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될지 한번 찾아보면,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또 x축이 어딘지 모르죠. 이제 문제에서 x축이 어딘지 안 그려줬습니다. 그럼 x축이 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접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지나갈 수도 있고 밑에 접했을 수도 있고 제일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죠. 자, 요거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다. 근데 다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딱 될런지는 감이 딱 옵니다. 아마 두 번째 거 또는 네 번째 거.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아 이거 전에 이렇게 났었지라고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20년 전간 수능이 출제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뭐 이리저리 조금만 짜깁기해서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조금씩만 바꾸기 때문에 기출 문제처럼 수능 준비하는데 더 좋은 문제집은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꾸준히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랑 이거 그때 풀어봤던 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딱 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미분 불가능하지 않은 점 하나 나온다가 문제가 몇 번이나 나왔겠어요?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것 같은데 일단 다 해볼게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전개도 다 해보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림을 좀 조그맣게 그릴게요. 좀 그림 많이 그려야 되니까. 자, x축은 여기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x축 여기 있는 경우는 이 점이 극소점이 되죠. 극소점. 그렇죠? 이거는 미분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쪽은 감소, 이쪽은 증가. 그래서 a라는 점은 그대로 갖고 오면서 여기서 감소를 쭉 하다가 극소점이 됐을 때딱 올라가죠. 이렇게 극소점이 됐을 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 접하는 거예요. a 이렇게. 그래서 a에 대해서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접어 올라가겠죠. 그럼 뾰족점이 두개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x축이 요 a에 딱 접했죠. 접했습니다. 중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경우. 그럼 여기가 a이고 중근이고 여기가 이제 극소점이 되는데, 극소. 이게 계속 감소, 감소. 미분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밑에가 감소, 감소죠. 감소하는데 중근을 딱 갖고, 중근 한번 갖고, 감소, 감소 하다가 극소점 찍고 올라갈 텐데, A에 대해서 절대값 빼기니까, 여기서 접해 올라가면, 접해 올라가면, 이렇게 딱 접해 올라가죠. 그럼 여기는 매우 매끄럽습니다. 왜? 중근이었으니까, 접했으니까. 그래서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고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맞는 거죠. 자, 이해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되는데 x축이 요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a가 여기입니다. 뾰족한데 볼록한데. 자, 그럼 여기는 무슨 점? 극소점. 얘는 극대점. 얘는 극소점이 되죠. 왜냐면 미분한 함수니까. 여기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근데 A라는 점은 요 중간쯤에 있죠. 중간쯤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접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은 접혀 올라가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점 여러 개 나옵니다. 또안 되죠. 네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중근 같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극소 값을 갖는 경우. 자, 그럼 여기가 극소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증가니까 올라가다가 중근을 딱 갖고 다시 올라가죠. 근데 A에서 접어 올리면 미분 불안점이 두 개 생기죠. 그래서 또 미분이 두 개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는 첫 번째 거랑 비슷하겠죠. 첫 번째 거랑.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까지만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만. 왜냐면 위에 거, 아래 거, 가운데는 안 되니까.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보면, 첫 번째 거는 여기에 접해서 중근이 되고 여기서 극값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감소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중근을 딱 갖고 다시 쭉 내려가다 극소를 찍고 올라오는데 A라는 점은 여기. 여기에 대해서 접어올리면 뾰족점이 두 개. 미분 불가능한 점은 두 개. 안 되죠. 다시 X축 요겁니다. 그럼 X축 요거면 여기서 중근을 갖고 여기서 극소를 갔는데 감소, 증가, 증가. 극소점 가는 곳에서 감소,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중근 갖고 다시 증가, 증가. 그럼 여기서 딱 접어 올리면 여기 뾰족하지만 여기가 정확하게 매끄럽게 연결되겠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그래서 얘가 되죠. 그래서 아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X축 위에 있다. 그럼 X축 위에 있으면 밑에가 감소, 감소가 되고 이게 극소가 되면서 증가. 그럼 감소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올라가는데 A라는 점은 여기 있으니까 접어 올린다면은 뾰족한 점이 두 개. 중근 아닙니다. 쓱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뾰족해요. 뾰족해서 두 개. 여기면, 여기면은 여기서 극소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점에서 접어 올리는 건 없죠. 그래서 매끄럽죠. 미분이 항상 가능하죠. 이쪽 점도, 이쪽 점도 처음이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 두시고, 연습을 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두루두루 풀어봐라.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압축이 됐어요. 첫 번째 거는 fx 그래프입니다. fx 그래프가 첫 번째 거는 여기 a라는 점에 접해서 이렇게 된 경우. 두 번째 그림은 여기에 접한 거죠. 이렇게 된 경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문제 박스 밑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찾았으니까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 할 때, 그럼 ga를 ht라고 할 건데 여기서 ga는 xa를 대입한 거니까 인테그랄 t부터 a까지 fs, 이제 x 없어졌죠. 자, fx dx로 써야 됩니다. 이제 x가 없어졌기 때문에 fx dx라고 쓸게요 라고 하고, 이때 h 3, 3이죠. 그러면 3부터 a까지 fx dx를 적분하면 0이 되고 ht, 이거 ht죠. t는 2에서, t는 2니까 2부터 a까지 fx dx를 계산하면 27이 되는데 27 최대값이다. 최대값이다. 이때 fo의 값을 구하시오. fo는 이제 나중에 구하면 되겠죠. 나중에 구하고 일단 요거 두 개부터 다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하나면에다 들어오죠. 자, 이렇게 여기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자, 3부터 a까지는 0입니다. 그럼 3부터 a까지는 0이니까 여기서 3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3부터 a까지 넓이는 음수입니다.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3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3이 이종 여기도 음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3이 이쪽에 있어 가지고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더하면 0이 딱 되게끔. 이게 마이너스 a이고 플러스 a여서 딱 0이 되게끔. 그럼 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해 되죠? 그럼 이게 구간이 반대죠, 지금. 왜냐면 3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자리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3까지 fx dx는 0이다. 근데 0은 볼마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부터 a부터 2까지 마이너스 붙여서 이 fx dx는 27.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7. 그럼 a부터 2까지의 그 최대값인데 바뀌었죠. 부가 최소값 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7이냐.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최소값 되려면 여기가 2란 얘기죠. 여기가 2. 요 넓이가 지금 마이너스 27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죠. 그럼 마이너스 27인거 그쵸? 그래서 a가 여기, 2가 여기, 3이 여기 이런 경우 되겠고, 또는 a가 3인거? a가 3이면 0이죠. 되는거 맞죠? 근데 2가 이쪽에 있으려면은 요 넓이는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도 안되죠. 최소값은 일로 계속 가야돼요. 계속 가야 최소값이지. 음수니까. 지금 a랑 2랑 바뀌었기 때문에 뒤집혀져서 이 밑에 쪽의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돼서 최소값이 되는 건데, 이 a는 정방향이죠. 왼쪽이 2고 오른쪽 3이면 그럼 이거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수의 값 fx 찾을 수 있죠. fx는 어떻게 되냐? 여기 모르죠. 모르고 여기가 2인 거, a랑 2인 거. 그래서 최고차항이 4였고 한근이 a니까 접했죠. 접했으니까 x-a의 제곱이 2고 그 다음에 x-2고 이렇게 다시 정리. 이거 아까 3인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아니고, 지금 3차 함수가 a에 접했기 때문에 중근이 되고 2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을 사고, 그래서 fx를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럼 fx가 x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27을 갖는다 했으니까 최대값 27 계산해 봐야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2부터 a까지 4 x 빼기 a 제곱 x 빼기 2는 27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래서 a 값을 찾아주면 되죠. 찾아보면 이거는 곱셈 그 공식이 있죠.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자, 여기 2와 a가 이 옆에 써 있는 3차항의 근이 됩니다. 3차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공식이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절대값 a, 그 다음에 큰근 베타 빼기 작은근 내 4제곱이 됩니다.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큰근 빼기 작은근의 4제곱. 자, 요거는 이제 2가니까 하나 외워두세요. 그래서 공식에 넣어서 풀어보면 12분의 4가 되고, 이제 2가 더 컸죠. 2가 더 컸기 때문에 2 빼기 a의 4제곱을 했더니 이게 27이 나왔다. 그럼 4랑 10이 약분되니까 3이 되고 곱한 80이 되니까 80은 3의 4제곱이죠. 그럼 2 빼기 a의 4제곱이 3의 4제곱 되려면 a 값은 5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지만 a는 2보다 작은 값이었기 때문에 5는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fx라는 식은 4 x 플러스 1의 제곱, a가 마이너스였으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되고, 물어본 거는 f5의 값이니까 4 곱하기 36 곱하기 3, 그리고 108 곱하기 4니까 432가 됩니다. 그 답은 이제 432가 되겠죠. 자, 문제 어렵죠.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옆에 거 얘는 왜 안 되는지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한 번에 답이 나왔지만 이제 우리 풀 때 이거 먼저 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거 먼저 하게 되고 이걸 나중에 풀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왜 안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여기 봤던, 자, 3부터 a까지가 0이다. 그럼 3부터 a까지 0이면 지금 요 넓이는 양수고 요 넓이도 양수니까 이게 더 내려가야죠. 더 내려가서 이쯤에 3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쯤에 3이 있으면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더했을 때 0이 딱 되는 거죠.
그렇죠?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부터 a까지 최댓값이죠. 아니 그럼 2부터 a까지 최댓값이 아니라 0부터 이쪽이 더 최댓값이죠. 이쪽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최댓값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또는 이게 아니면 a가 3인 경우. 그럼 a가 3이면 3부터 3까지는 0 맞죠? 근데 2부터 a까지. 그럼 2부터 여기 만약에 2라고 하면 2부터 a까지가 최댓값이에요? 넘어가도 또 넓게 나오니까 최댓값은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말이 안 되죠. 말은 왼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래프 이용해서 찾았더니 답이 432가 나왔죠. 자, 그래서 30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1등급 도전하는 학생들은 이 왼쪽 페이지도 이용을 해야지만 이 오른쪽 페이지도 이용을 해야죠.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 페이지 또 공란이죠. 다음 페이지 거기까지 이용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풀어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정확하게 재빠르게 다 풀어내고 시간이 한 2, 30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30분을 도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앞에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정도 애매해서 별별 치고 넘어왔다면 30번 문제는 가감히 포기하고 앞에 거를 더 둘러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전략이죠. 어차피 하나 틀려도 1등급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을 각자 세워서 자신에 맞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제 4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긴 하지만 이제 5월 21일 날 치러지죠. 이제 5월 21일 날 치러지는 모의고사도 제가 빨리 촬영하면 좋은데 이게 늦어져요. 이제 학원 수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도록 할게요.